22살 때까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잘 안 됐어. 그때부터는 이제 술, 담배, 여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에서 근순이라는 병인데 술, 담배 해도 그냥 뭐 적당히 나타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그 우부사님 따라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120일 정도는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매일 기도를 좀 빡시게 하니까 몸에서 그냥 확 다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난 18년 동안 난 하루도 안 쉬고 술을 먹을 때도 괜찮았는데 술도 끊고 너무 여자도 안 쳐다보는데 왜 이게 몸은 더 아파지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질문하신 분이 이게 작은 거를 물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총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질문자께서 이 몸이 안 아프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아프면 네가 밖으로 나와서 너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가작하니까 기도할 사람도 아니고 니나 해라 알마 요래 요럴 뿐이시지 그렇게 내 주대가 강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니까 요것이 언젠가 공부 시기가 됐는데 공부를 내가 안 하고 시간을 지나게 되면 니 몸을 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가 없어요. 네가 아프면 움직일 것이고 움직이면 상대를 만날 것이고 상대를 만나면 네가 아픈 정도에 따라서 상대 말을 들을 것이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내가 몸 아파 아가 아픈데 아가 아프면 어른이 움직이지 않느냐? 응? 아를 희생을 시킬 것이냐? 네 고집 때문에 아가 고생을 해야 될 것이냐? 요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생각, 너의 논리, 너 것이 옳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의 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 아프면 어떤 말도 안 들을 것인데 아프면 누구의 말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가 살기가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렵게 하느냐? 몸 아픈 거나 살기 어렵게 하는 거나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살기가 어렵게 해놓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상태로 고맙습니다 하고 할 사람은 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저쪽에 그 풀빵을 굽고 이렇게 갖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 보이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은 생각, 지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요걸 쳐다보면 왜 저 사람은 저래만 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풀빵 꽂고 사는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풀빵 꽂는 사람이 나도 이렇게 살기보다는 요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더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빵 꽂을 수밖에 없으면 이게 답답한 만큼 내가 움직여요. 그게 그만큼 아픈 거죠. 네 멋대로 안 되니까. 질량이 높은 사람은 더 큰 거를 원하고 더 큰 거는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미치는 거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경제를 어렵게 해놓을 때는 네 고집을 꺾고 남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나 경제가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너가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네 멋대로 안 되고 환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테 이야기를 들을 줄 알게 하려고 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신께서 어떤 억가심이 있어가지고 너를 어렵게 한단 말이냐.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 하나 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피눈물 안 흘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천지대자인의 천신은 나의 부모거든요. 너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 내가 빨리 뉘우치고 깨우치고 내 버릇을 바꿔갖고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가 내한테 해주는 말들도 잘 흡수를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노라면 너는 그
어려움에서 중단되고 다시 빛나는 인생을 살고 큰 원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내 고집을 피우면 더 어렵게 하고 그래도 내 고집을 피우면 더 어렵게 하고 너무 말을 더 무시하고 하면 더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두 가지 법칙이 없습니다. 대자연의 운행법은 0.1mm도 틀리게 운행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이지 어렵게 살게끔 신께서 이끄는 적은 0.1mm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나무 말을 잘 들으면 내 몸이 낫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약방에 가니까 어떻게 하대요? 진맥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필치는 게 똑같습니다. 요만한 요 하얀 종이에다가 요 풀리파리도 몇 개 놓고 요 감초도 두 개 놓고 또 감촉해봐야 또 나무에서 뭐 주워온 꼬쟁이가이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도 놓고 진피도 두 알 놓고 진피 캐고 우리 귤 쳐먹다가 이렇게 내비리는 꼭대기입니다. 그 말라 삐뚤어진 게 그게 진피야. 요거 두 개 놓고 뭐가 이상한 것들 두 개씩 이래 놓지만 난 좀 이마에 되니까 요걸 다 곱게 사가지고 갖고 딸이 무으라 갑니다. 이 딸이 무면 나사요. 났는데요 똑똑하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귤껍데기 아닌겨 그건 좀 빼보소 집에 가 맞는데 그게 뭐 약된다고 계산노 이까고 또 이래 보니까 에이구 그 땅풀아이가 그거 뺏어 그만 그 지금 맨날 밟고 다니는 그 풀아입니까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싹 빼니까 내한테 약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울 때 이웃지에서 내가 도도하게 굴던 저 사람도 내한테 한마디 하고 누구도 내한테 입을 달기 시작을 하면서 들어온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처음보다 내 앞에서 굽신굽신 하던 사람도 내가 어려워지니까 한마디씩 저것도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듣는다. 약을 주는데 약을 지금 내치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네가 움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고 있고 듣고 있어라. 그러면 너도 모르게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너 기운을 소생시키느니라. 네 기운이 맑아야 주의 환경이 좋은 에너지를 불러모아서 인연법도 더 좋은 인연이 와가지고 또 너를 소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내 기운이 탁해지면 전보다 내한테서 있던 기운들도 좋은 기운은 다 밖으로 나가고 착한 것들만 내 주위에 모이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약이에요. 우리는 그 약을 지금 우리가 아프니까는 지금 이 약을 지금 물질을 먹고 회복하는 줄 아는데 물질 이 약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는 30%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70%는 사람의 기운을 먹고 회복하는 겁니다. 에너지. 대자연의 에너지를 먹고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한테 저마다 주어가지고 에너지를 바꾸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바르게 하면 없던 기운도 생겨나고 대화를 잘못하면 있던 기운도 쳐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치 혀로 말하는 이것이 그냥 말로 생각하지 말아요. 대자연의 에너지를 개개인적으로 처음 다 접하는 게 다 틀려서 거기서 소화해서 질량으로 바꿔갖고 말로 우리한테 에너지를 준다. 인연들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연들의 한마디를 내가 바르게 들으면 내 모질했던 에너지가 이것이 소생이 돼서 나를 맑히기 시작을 한다. 누구의 말도 들어라. 니한테 들린 거를 내차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려버렸다면 이건 너 것이니라. 너가 소화하든 버리든 너 자유지만 이것을 먹는 자 탁한 기운 또 내가 쓸어 마시면 이것을 마실 줄 아는 자가 가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탁한 기운을 바르게 쓸어 마신다면 바른 마음으로 쓸어 마시면
여기서 탁한 기운이 들어와갖고 이것이 맑은 기운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행을 하는 간음이 되는 이런 아주 이 맑은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행으로 변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간음은 탁한 거를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간음 공부예요. 무엇이든지 듣고 보이는 것을 흡수해서 이것이 물리가 일어날지니 그 기운으로 남한테 특행을 행하면 네 몸은 스스로 맑아지고 네 병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해탈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내 모질함을 지금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내 아픔을 가져가느냐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낳고 나면은 더 크게 빛나는 사람이 되느냐 요런 이제 기회를 받는 것이지 내가 이 아픔도 모르고 그냥 쓰러진다면 이거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플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는 기초의 공부를 우리가 했더라면 조금 아플 때 얼른 추스리면 금방 소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기운을 크게 주기 위해서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가 아픈 것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픈 거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아픔을 바르게 해소를 하게 되면 크게 내한테 또 빛나는 일이 내한테 주어지고 그 일을 바르게 해갖고 내가 해탈하는 요런 원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아픈 거를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이라 이게 나쁘게만 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이걸 디딤돌을 삼아갖고 크게 발복할 줄 아는 그런 이 공부로 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